오늘은 세계 시민상을 수상했다는데요. 그 모습 함께 보시죠. 나는 먼저 이 상을 지난 겨울 내내 중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대한민국 국민들께 바치고 싶습니다. 나는 이렇게 평화의 힘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세계적인 민주주의의 위기에 희망을 제시한 대한민국의 촛불 시민들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받아도 될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자, 세계 시민상 수상하고 수상 소감을 밝히려고 하는데 우리 촛불 집회를 노벨 평화상에 첨가하는 모습이 좀 인상적인 것 같은데요. 자, 윤수민 기자, 문재인 대통령이 수상한 저 세계 시민상 어떤 상인가요? 네, 이 상은 이제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에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그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주는 상입니다. 이날은 이제 문 대통령 이외에도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중국 피아니스트 랑랑도 함께 상을 받았는데요. 이제 앞서 보셨듯이 문 대통령이 이제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우리나라에서 일으켰고 그 공로로 자기가 상을 받았다면서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자, 김관진 위원장, 그 조금 전에도 우리가 직접 이야기도 들어봤고 윤수민 기자 설명도 들어봤는데 촛불 시민혁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. 왜 그런 걸까요? 뭐 그전에 국내에서 여러 가지 연설을 하실 때도 항상 첫 시작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? 네, 그렇죠.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특히나 이 시민상 같은 경우는 그 민주시민들에게 주는 상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대표해서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좀 남기고 싶으셨던 것 같고요. 또 그 공로를 좀 돌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수상을 하시면서 나왔던 지금 뭐 화면에 나오는 것 같은 그 저 동영상이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본인도 그렇지만 지난 겨울 동안 함께 했었던 많은 국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그 영상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네, 노원지 기자. 근데 저 상 알고 봤더니 공동 수상을 했는데 공동 수상자 중에 캐나다 총리가 있었어요. 근데 두 사람의 만남이 정치 외적인 문제로 화제라는데 어떤 부분인가요? 그렇습니다. 저는 사실 이런 거 정하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일단 지난 5월에 전 세계 정치 지도자를 대상으로 미남 뭐 잘생긴 국가원수 순위를 매긴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거기서 1위를 차지한 게 공동 수상자인 그 캐나다 트리도 총리고요.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순위가 떨어지긴 하는데 7위를 기록하면서 상위권에 올랐습니다. 그래서 저 모습을 두고 1위와 7위가 만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옆모습이나 이렇게 봤을 때 다들 그냥 인물은 괜찮으신 것 같네요. 자, 근데 저 투표는 누가 한 거예요? 일단 이게 어떤 사이트가 한 건데 그 웹사이트 아티스트 헤드 오브 스테이트라고 해서 저는 사실 모르는 사이트인데요. 좀 나름의 어떤 뭐 유명 웹사이트라고 합니다. 여기에서 전 세계 그 국가 원수 정치 지도자들을 상대로 외모 순위를 매긴 거죠. 자, 윤수민 기자, 어찌됐건 화제가 되고 있는 세계 시민상 수상인데 이게 또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상위권을 점유하는데 그 배경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또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 얘기가 있거든요. 확인해 봤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실제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이 좋은 소식을 더 많이 알리자,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. 이렇게 해서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문 대통령의 이름과 이 세계 시민상을 계속해서 검색을 하고 있는데요.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이제 상위에, 포털 사이트 상위에 이 소식이 알려지게 되고, 그렇게 되면 이제 문 대통령의 이런 공로, 이런 기여도를 조금 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다. 이런 의도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우리가 바로 이 소식 짚어보는 이유 또 한 가지는 반대의 측면도 있기 때문입니다. 자, 노은지 기자,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아예 없애버리게 하는 운동도 있다라고 하던데 그건 좀 확인해봤나요? 네, 일단 포털 사이트 자체에 그런 기사가 올라왔을 때 추천이라는 것도 있지만 비추천, 뭐 싫어요 이런 걸 누를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걸 누르면서 이게 쌓이면은 기사가 좀 내려간다고 해요. 그래서 그런 식의 움직임인데 이런 열혈 지지자들이 좀 자신들을 어떻게 칭하냐면 일명 문꿀 오소리라고 한다고 합니다. 문재인 대통령의 비판글마다 비공감, 비추천을 누르는 건데요. 문꿀 오소리가 어디서 온 얘기냐면 벌꿀 오소리라는 동물이 있는데 이게 족제비과의 포유류고 독사를 잡아먹을 정도로 이제 뭔가 상당히 그냥 좀 겁없이 독사를 잡아먹는
약간 좀 맹숙과라고 합니다. 그래서 벌꿀 오소리에 빗대서 우리는 뭉꿀 오소리다.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그리고 잘못된 우리들이 봤을 때 잘못됐고 비판적인 기사가 나오면 다 잡아먹어 버리겠다 이런 의미로 이런 별명을 붙였다고 합니다. 자 김관진 위원장 네.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하면 지난 대선 때부터 유독 화제가 됐었어요. 워낙에 팬덤이 강해서인지 문자 폭탄도 너무 심하다. 그리고 댓글도 너무 비판 수위가 높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왔는데 이 실체가 있다고 보시는지 또 이걸 야당 쪽에서는 상대 쪽에서는 댓글 공작이라고 비판하는데요.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 한번 내보시죠. 근데 정치라고 하는 것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지지자를 확보하면서 같이 가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정치인에게 소위 말하는 팬덤이나 지지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칭찬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그것이 댓글 공작이나 여론 조작이라고 하는 행태로 불리려면 어떠한 권력을 이용해서 그러한 일들을 펼친다거나 아니면 뭐 금전적인 것을 풀어 사람을 동원해서 한다거나 하면은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여론을 바꿔나가는 조작이 되겠습니다만 자신의 지지자를 위해서 자신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런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아무런 문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자 댓글이 없다 그 말씀 어떻게 들어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양념 아니겠느냐 이렇게 발언한 것하고도 좀 괴를 같이 하는 거 아니냐 생각도 듭니다. 그거랑은 좀 전혀 다른 측면인 것 같아요. 아 그렇습니까?